최근 내린 폭우로 담양에 수백 년 된 식용정 소나무가 쓰러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담양군이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사문학의 산실인 누정훼손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성인 남자 한 아름이 넘는 소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쏟아진 폭우로 명승 57호로 지정된 식용정의 소나무가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300여 년 동안 이곳을 지킨 이 나무는 쓰러진 지 열흘이 지났지만 방치된 채 고사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담양군은 임시 조치만 해오다 결국 소나무를 고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복원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소나무의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를 한 줄을 두고 봤을 때 이게 워낙 작업 여건이 안 좋으니까 저희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주민들은 식용정 역사의 산증인인 동시에 뛰어난 풍광을 선사하던 나무가 이제는 미관을 해치는 지경이 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나아가 명승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천년송 다음으로 오래되고 수형이 예쁜 소나무였습니다. 지난번 폭우로 쓰러지고 난 즉시 좀 알아가지고 초기 대처를 잘 했다면. 문화재를 너무 소홀히 한다라는 생각도 많죠. 그 이후에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사람들이 좀 한 번씩 가더라도 보기도 좋고 했을 건데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가사문학의 산실인 식용정에 수백 년 된 소나무가 방치 끝에 고사하게 되면서 담양군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